저는 네. 한 90% 이상 적응을 90%요? 네네 네. 극단적으로 되게 극단적으로 네. 적응을 네.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당장 고쳐내려고 되게 강압적인 태도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. 그 책에서 조금 발칙한 얘기 하셨어요. 여자들이 지금보다 보통을 밝혀야 한다. 네네 네.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이런 생각을 하신? 한국에서 돈돈 거리면은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그쵸.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속물처럼 보이죠. 속물처럼 네. 돈 밝힌다 막 이렇게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데 특히 남자들의 이야기 토크 타임에 가면 담배 타임 특히 담배 타임 가면은 네. 막 요즘 막 주식 이야기 뭐 그쵸. 코인 이야기 뭐 부동산 이야기 뭐 채권 투자 네. 막 미국 주식 돈 이야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. 반면에 이제 여자들의 티타임에 가보면 네. 그런 얘기 하나 없어요. 무슨 얘기예요? 돈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네. 맛집. 맛집. 어디 뭐 새로운 신상이 나왔는데 네. 아 맛집 무슨 선물 뭐 네. 어디 여행지 관광지 아, 주말에 뭐 하지 이런 내용들을 소비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. 네. 그래서 남자들의 이렇게 생산적인 돈 버는 이야기 이런 네. 거하고 여자들의 이야기는 소비 돈 쓰는 이야기 이런 큰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살잖아요. 네.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고민 같은 시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작가님은 처음부터 돈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? 저도 이제 한국 네. 여자이기 때문에 네. 돈에 대해서 되게 쉬쉬하고 막 네.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요. 네. 제가 외국을 가보니까 특히 중화권을 가보니까 네. 돈을 엄청 밝히는 거예요. 오. 중화권 하면 일단 떠오르는 이미지가 숫자 8. 네, 8이 다 돈이거든요. 네, 돈 네. 들어온다. 그래서 8, 네. 8 엄청 좋아하고 맞아요. 그다음 또 중화권 빨간색 좋아하거든요. 빨간색 결국 다 돈이거든요. 재물, 돈, 부귀영화 이게 다 결국은 다 돈 이야기인데 네. 그 중화권을 가보니까 대놓고 막 내 돈 좋아한다 나는 아 재물 좋아하고 이런 걸 너무 대놓고 말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네. 계속 살다 보니까 나도 돈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사람들 다 대놓고 막 돈 이야기하고 어디 네. 투자권 있다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네.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. 아,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뭐 돈에 대해서 뭐 아파트가 올랐다 뭐 주식이 올랐다 떨었다 이런 얘기는 사실 그냥 이제 누구나 부담 없이 하는 수준이잖아요.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이제 돈을 뭐 밝힌다라는 그 표현에서 그 뭐 어디까지 뭐 얘기하는 거, 뭐 외국의 사례든 아니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적정선, 예를 들어서 뭐 내 가게 상황을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? 그거는 이제 사람을 네. 가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네네. 특히 웬만하면 오픈하지 마라. 어떤 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나의 구체적인 상황을 빼고. 대략적인 정보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네.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거든요. 그쵸. 배가 많이 아파요. 네. 그래서 내 정보를 그렇게 많이 오픈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심하고 그리고 특히 밝히지 마시고요. 혼자 조용히 비밀을 관측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돈을 밝히라는 얘기는 재테크에 대한 정보, 지식 이런 것들을 밝히라는 말씀이시네요. 네네 그렇죠. 그 이제 투자 얘기 보통 하면은 이제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야 뭐 여기저기서 뭐 듣고 뭐 배우고 하니까 좀 나은데 보통 진짜 저축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 나는 돈 잃을까 봐 무서워서 못하겠다 투자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. 작가님 이런 분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? 공부하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. 네. 네 두려워서 못한다. 잘 몰라가지고 위험한 것 같아.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. 네, 네. 공부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 위험한지 안 한지 솔직히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한 건지 내 네. 생각대로 맞는지 그거를 네. 꼭 한번 공부해보셔서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몰라가지고 못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, 네. 모르면 공부를 해야죠.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인터넷에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. 뭐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네. 정말 똑똑하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좋은 강의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거 보면서 네. 남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고 있나 어떤 정보가 요즘 뜨고 있는가 네.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이 사는가 이런 거를 꼭 한번 직접 검토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작가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? 저는 네.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. 또 네이버 블로그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. 네임드들 되게 많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런 분들 블로그 쫙 다 읽어보면서 네. 아 요즘에는 이런 거 하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.
그러면 그 재테크도 분야가 있잖아요. 뭐 이제 부동산 크게 뭐 부동산 주식이잖아요. 어떤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세요? 저는 부동산만 하고 있습니다. 주식은 하도 안 하시고요? 주식은 하기는 했는데 어렵더라고요. 한마디로 많이 잃었어요. 네.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정말 모른 채로 했다가 많이 잃어가지고 크게 호되게 당하고 이제 더 이상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부동산만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가장 쉽고 안전한 재테크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요즘 무지출 챌린지가 뜨잖아요. 네, 맞아요. 예. 안 쓰는 거, 돈을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쓰는 거. 이게 완전 다른 거거든요. 아끼는 거는 쓰기는 쓰는데 조금만 쓴다는 거잖아요. 네, 그게 아니라 아예 안 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조금 조금씩 아끼는 거는 이게 조금 아껴가지고 티가 잘 안 나거든요. 그럴 바에 과감하게 쓰지 마라.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돈 벌기 되게 어렵잖아요. 맞아요. 되게 막 힘들게 일해가지고 막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는데 그거 쓰지 마라. 아껴라. 그럼 작가님은 그럼 월급 몇 퍼센트를 저축하세요? 저는 한 90% 이상 저금을 90%요? 네네. 극단적으로 되게 극단적으로 저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주로 나가는 게 뭐 교통비, 통신비. 이거하고 또 뭐가 있나요? 저는 일단 통신비가 안 나가요. 0원이에요. 아, 알뜰폰이군요. 통신사 직원은 통신비가 공짜입니다. 회사에서 회사 최고의 복지로 통신사 직원은 통신 전화비, 뭐 인터넷 데이터 전부 다 무제한, 전부 다 공짜입니다. 그래서 통신비가 전혀 나가지 않고 있고요. 또 저는 그 회사 발 앞에 도보 5분 거리에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걸어서 출퇴근 5분 거. 교통비도 안 드시는구나. 교통비도 안 듭니다. 그래서 그 어디다가 돈 쓰세요?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는 게 월세에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월세 주거비, 그다음에 관리비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나가고 있고요. 야, 아니 그 이렇게 사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? 이렇게 쭉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외국에 외국에서 살 때도 여기에 크게 차이 없이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요? 극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정말 그 배달앱조차 까서 본 적이 없다고. 배달앱은 그래도 이게 저는 깔았거든요. 근데 저는 왜 깐 게 저도 돈을 거의 안 쓰는 편인데 깐 이유가 할인을 해주잖아요. 그래도 거의 15,000원 뭐 만원 이런 식으로 할인해 주니까 뭐 3,000원 4,000원 주면은 뭐 치킨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썼거든요. 어떻게 배달앱을 안 까셨어요? 저는 배달앱 한 번도 안 깔았고요. 일단 배달앱 되게 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뜨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깔면은 왠지 내가 계속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강하게 들어요. 그래서 그걸 믿기로 이제 배달앱들이 막 첫 고객에게는 막 만 원 할인 막 이래서 되게 큰 할인 주잖아요. 그거를 그냥 아직도 안 쓰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안 쓰려고 합니다. 아, 그러면은 보통 뭐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? 저는 그냥 간단하게 빵이나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거나 빵 사 먹거나 아주 간단하게 먹는 편입니다. 이제 그렇게 아껴가지고 부동산 투자 하신 거죠? 네네, 그렇죠. 부동산 투자는 이제 그게 공부를 쭉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결심하신 거죠? 네네. 그래서 청약에 당첨되신 거고, 그죠? 네. 그럼 일단은 그 부동산 투자는 무엇을 사야 되나요, 일단? 일단 사야 되는 게 제일 처음은 실거주 한 채. 이거는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실거주 한 채 중에서도 저는 한 물장으로 딱 줄이자면 인서울 2호선 아파트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가 인서울이고 둘째가 2호선, 셋째가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딱 충족하는 그런 실거주 한 채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작가님은 이렇게 투자를 하셨나요? 네, 제가 첫 집을 살 때는 딱 요 조건에 맞춰서 샀습니다. 네, 아파트는 일단 실거주 한 채를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인서울 2호선 내 아파트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그런 부동산을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뭐 인서울의 2호선, 특히 2호선 비싸서 못 사잖아요. 그렇죠. 비싸서 못 살 경우 어떻게 하나요, 그럼?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이 조건을 맞는 걸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부동산으로 첫 투자 하는데 내려가면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내리더라도 좀 덜 내릴, 좀 천천히 내릴 그런 마음 편한 것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마음 편한 게 이 인서울 2호선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아, 그 인서울 이제 아파트 사시기 전에 일단은 작가님도 어쨌거나 광화문 쪽에 회사 다니시니까 그 주변에 지금 뭐 월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다든가 주변에 가까운 뭐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? 일단 네. 아파트라고 한 이유는 황금성이거든요. 부동산 투자는 황금성이에요.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려야지 네. 이게 부동산 투자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. 팔고 싶을 때 안 팔리면 진짜 이거 암 걸려요. 병 걸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. 네, 진짜 네. 병 걸리거든요. 그래서 마음 편한 것을 위해서는 네. 황금성이 제일 좋은 거 아파트죠. 네. 빌라나 물론 뭐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내가 팔고 싶을 때 안 팔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조건을 따진다면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. 작가님 청약을 해보셨잖아요. 네. 그럼 이 청약을 이제 했다가 포기하고 서울 인서울에 2호선 아파트 사신 건가요? 일단 저는 아파트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을 했었는데요. 네네네. 청약을 하다가 제가 망한 케이스죠. 선당 후금이라는 말이 있어요. 그쵸, 그쵸. 그래서 한마디로 막 넣는 거 생각하지 네. 않고 일단 당첨 당첨 너무 힘드니까 당첨이 네. 힘드니까 일단 네. 막 넣었어요. 그쵸. 그러다가 제가 망했어요. 이상한데 걸려 이상한데 당첨이 네. 돼가지고 네. 진짜 그 당첨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왜 당첨이 됐지 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네. 그 이상한 데 걸려가지고 이 청약 당첨 그 한번 되고 나면 포기하고 나면은 네. 제한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5년 제한이 걸렸어요. 그래서 네. 앞으로 5년 동안은 청약을 못해요. 네.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위험하니까 선당금 네. 이런 거 가지 마시고 꼭 네.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청약을 넣으셔라 생각합니다. 그럼 거기 아파트를 이제 청약을 포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? 일단 네. 어딘지도 모르는 이상한 동네에 있는 아파트더라고요. 아 진짜 막 하셨군요. 정말 막 했어요. 제가 네. 그거 어딨냐 찾아본 게 당첨되고 난 다음에 아, 찾아본 거예요. 네네.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막 넣은 거죠. 네. 너무 극단적으로 막 넣었기 때문에 네. 망한 것 같습니다. 아. 네.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. 그럼 지금 그 2호선의 아파트는 임차인이 네. 살고 있는 거고 네네. 작가님 월세 살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집이 있는 상태인데 그 세입자, 임차인의 전화가 무섭다고 하셨어요. 왜 그런가요? 세입자가 정말 네.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많이 와요. 내가 막 되게 바쁜데 막 이런 스케줄 고려 안 하고 그냥 세입자는 문제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잖아요. 막 한밤중에도 전화하고 막 그쵸. 바빠서 막 뛰어다니는 막 전화하고 막 네. 당장 고쳐내려고 되게 강압적인 태도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. 그래서 또 최근에는 이제 막 지난주에는 네. 뭐 지난주요? 지난주에도 막 하자가 있다고 집에 전화오고 막 네. 당장 고쳐달라고 어디 뭐 물이 네. 샌다고 전화오고 막 네. 그전주에는 뭐 어디 또 전등이 또 나갔다고 전등 네. 갈아달라고 전화오고 막 야. 세입자 전화 끝도 없어요. 막 어디 누수 터졌다 이러면 진짜 막 아 또 누수 터졌다고 막 전화 고쳐달라고 고치라고 전화하고 이러면은 전화 받는 게 너무 힘듭니다.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게 그렇게 손 쓸 일이 많지 않지 않나요? 아파트인데도 이게 네. 구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네, 30년 대가는 막 썩은 아파트라고 하죠. 네. 썩아 이런 거 썩아 썩어를 네. 하다 보니까 아파트도 네. 이제 30년 대 늙었잖아요. 그러니까 막 병이 나는 거죠. 누수 터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런 게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힘드네요. 그 이제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다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해주셨어요. 네.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?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. 네네. 옛날에는 뭐 새우깡이 뭐 300원이었다 이런 말도 있고, 근데 요즘 새우깡 막 되게 막 새우깡도 오르고 막 모든 게 다 올라요. 네. 시장 물가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옛날에는 막 풍족하게 사왔다면 요즘 만 원 가지고 사올 게 없거든요. 장 못 봐요. 네. 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가 없고요. 네.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죠. 그것 때문에 또 그걸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내놓은 빚 네. 레버리지를 끼고 풀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은 그 가치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. 네. 그 금액이 지금까지 있더라도 그 가치는 적어지기 때문에 내 빚의 가치도 역시 줄어드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작가님께서는 그 처음 이제 아파트 사신 거를 애초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 건가요? 아니면 내가 뭐 추후에 뭐 들어 살겠다는 의도로 사신 건가요? 처음에 살 때는 제가 이제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아 투자 목적으로 샀죠. 저는 계속 외국에 살 줄 알고 네네, 투자 목적으로 네네. 샀었어요. 네. 그럼 이제 이번 지금 임차인이 이제 만약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그쪽 이사를 가시나요? 어떻게 되나요? 제가 이제 상황을 봐서 들어갈 네.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는 이제 계속 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끝에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
네, 일단 네. 오늘 이 성장일기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네. 또 제 책 서혜리의 당당하려면 나를 단단하게 많은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이 책 제목은 어떻게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? 저희 회사 건물에 네. 광화문 사옥에서 딱 들어가면은 네. 입구에 당당하고 단단한 KT라고 딱 적혀 있어요. 네네네. 그 문구에서 이제 네. 나왔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 문구가 이제 회사 홍보 문구, 캐치프레이즈 문구인데 그거를 제가 물어봤어요. 홍보팀에 네. 이거 써도 이거를 제가 책을 낼 건데 이거 좀 네. 비슷하게 써도 될까요? 하니까 네. 써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. 너무 뭔가 멋있잖아요. 네, 그렇죠, 그렇죠. 제 저를 표현하는 문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. 비슷하게 쓰게 됐습니다. 뭐 출판사에서 뭐 제목 갖고 좀 뭐 이견을 낸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? 출판사에서 되게 좋아하셨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